고민지를 소개하게 된 제인 탑체스나라고 합니다. 제가 소개할 것은 작가 소개, 등장인물, 줄거리, 그리고 제 느낌들입니다. 일단 작가는 네이비 화이트로 1899년 7월 11일에 출생하였으며 1985년 10월 1일에 사망하였습니다. 대표적으로는 샬롯의 고민줄, 스튜어드 리틀 등이 있습니다. 줄거리는 허약하게 태어난 윌버가 몇 번의 목축을 위기를 맞게 되는데 그것을 다 슬기롭게 대처하는 이야기입니다. 등장인물은 윌버, 샬롯, 펀, 에이블리, 주커먼, 아러블 부인 등이 있습니다. 제 느낀점은 이 책을 읽으면서 우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고 샬롯과 같은 친구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